오늘은요, 밭에 이제 비료도 퇴비를 주고 정리를 해놔야지, 작물을 심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지금 비료를 갖다가 다 저렇게 뿌려놨는데, 요건 못 찍었네요. 네. 자, 별로 안 됩니다. 이랑 다섯 개인데요. 힘은 많이 드네요. 뭐였을까? 이제 끝났습니다. 비료는 퇴비는 이제 다 섞어줬고요. 이제 그릇으로 이랑을 잘 다듬으면 됩니다. 지금 미림양이 절 도와주겠다고 나왔습니다. 기분 좋네요. 이렇게 깨주고 덮어주면 돼요. 그 뒤에 조심해요. 그 부추밭입니다. 그러니까 한쪽 먼저 쭉 가고 그렇게 해야지 편하죠. 고마워요. 자, 이제 항상 했듯이 이곳에는 지금 미림 씨가 하는 요 이랑에는 토마토. 네, 거기까지 토마토를 심을 거고요. 그다음에 그 부분부터는 고추를 심을 겁니다. 나무 좀 봐. 자, 다 끝났습니다. 요거는 우리 미리미가 도와준 거. 예쁘게 잘했네요. 자, 요렇게 일원과 고랑을 잘 다듬어 놨습니다. 어디 가세요? 달래 좀 태우나무. 달래요? 안녕. 여기 길 정리도 해줘야 되는데. 아유, 할 일이 세상이야. 근데 이제 우리 오늘 가야 되잖아. 그쵸.
4박, 우리 4박 5일 자자. 3박 4일 있었나? 다시 또 숙세로 가야 되는 이 몸. 이쪽에 되게 많아. 아, 그래요? 얘는 벌써 꽃 다 폈고. 꽃이 다 폈네요. 여긴 좋아, 땅이. 그러네요. 자, 그럼 이제 캐봅시다. 냉이 고르는 법, 냉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이런 풀들이 있잖아요. 이렇게 서 있는 거 말고 누워져 있는 거, 요거, 요게 이렇게 누워져 있잖아요. 이게 냉이에요. 바로 옆에 보면 얘도 지금 냉인데 얘 아까 솟아 올라오고 꽃이 폈어. 이미 꽃이 핀 냉이는 안 돼요. 이렇게 꽃이 안 피고 누워져 있는 거, 얘가 냉이에요. 냉이 고르는 법. 자, 냉이. 와, 많이 계셨네요. 예, 많죠. 부자 됐습니다. 훌륭한 양식을 얻었습니다.